네, 329캐럿의 핑크 다이아몬드인데요. 자, 금은 많이 갔지만 그래도 양이 참 좋습니다. 네, 앞뒤로 보면 이렇게 일부 부산물이 있기 때문에 329캐럿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면 한 80캐럿짜리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. 쓸 만한 거는 한 지금 한 5분의 1 정도 쓸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경도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. 네, 경도 나오네요. 좋습니다. 앞뒤로 다, 네, 나오고요. 좋습니다. 다이아몬드는 맞고요. 이 정도면 확실히 맞습니다. 네, 포물이 좀 많아요. 그러나 이제 실체적으로 투과율은 아주 좋은 편이에요. 중상급에서 아주 질이 그래도 쓸만한 게 나오겠네요. 좋은 편에 해당됩니다. 네, 아주 여기는 또 이쪽 부분은 상당히 투과율이 좋고, 전체적으로 볼땐 투과율이 상당히 질이 좋은 편에 해당됩니다. 바깥에 표면도 괜찮고요. 이 정도는 커팅을 하면 20, 30캐럿짜리가 한두 개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. 5캐럿짜리도 몇개 나오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경도 테스트하고 이제 사파이어로 가지고 확인을 또 해보겠습니다. 사파이어로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. 사파이어로 마지막으로 자, 금을 자, 끄었을 때 얘는 나가고 자, 어디 보자. 네, 없군요. 정상입니다. 네, 정상이에요. 이 정도면 다이아몬드가 맞네요. 다이아몬드 경도가 나온 게 맞습니다. 좋습니다. 네, 그래서 투과율 참 마지막 자외선 실험 한번 해볼까요? 자외선은 어떻게 나오나? 오, 요거 형광이 있네요. 형광이 있습니다. 형광이 보랏빛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형광이 있네요. 자외선을 가했을 때 이게 형광이 보랏빛으로 일부가 좀 나오니까 형광 물질이 있어요. 핑크가 있으면 형광 일부가 나와야 돼요. 좋습니다. Very good. 자, 현재 이 핑크 다이아몬드는 329캐럿인데요. 한번더 확인해 보고. 네, 329캐럿입니다.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승분부숙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.